원작 만화만 알고. 이거 성재형 봤어요? 아니 우리 학교는? 안 보셨구만. 요약본을 보기에는 나의 양심이 다행이다. 휴. 또 왜? 얼마나 아, 나만 죽을 수 없지? 가루를 만들려고 봤으면 또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네가 사람이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아 원작 만화는 어렸을 때 다 봤는데 아, 이 드라마는 모르고 숙보 단순한 교복 좀비물 아니다. 지우하게 그려낸 리얼한 시대. 샘 스미스. 네, 샘 스미스의 아미나토 올리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단순한 교복 좀비물 아니다. 지우하기 그려낸 리얼한 10대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 땡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학원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핫한데요. 얼굴이 알려진 유명 스타 없는 캐스팅에 또 K-좀비물로 성공할까 싶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공개 당시 1위를 찍으면서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는 인기를 보여줬고요. 한국형 하이틴 좀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절반은 좀비, 절반은 인간이라는 절비라는 새로운 K-좀비도 등장했고요. 등장하는 학생들의 캐릭터도 거칠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귀엽기도 한 요즘 10대 특유의 모습도 잘 살려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무엇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지우학 배우들이 궁금하다. 이분들이랑 좀 얘기해보고 싶다는 분들 많고요. 연기도 잘하고 개성도 있고 다른 작품에서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우학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개성 있는 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까지 마피아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징어 게임 DP 지옥을 잇는 2022년 땡플릭스 화제작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지우학 신 스틸러 두 분 찰진 욕설로 눈도장 찍은 센케 박미진 역할의 이은샘 배우 긴장감 최고조 상황에서 헛소리를 하며 웃음을 담당했던 개그캐 양대수 역할의 임재혁 배우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래퍼 코너지기 넉살씨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태는 녹음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태 홈페이지에 녹음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눌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깔깔이라는데 지우깔. 지우깔. 지금 우리 꿈물은. 모자를 써볼까?
Nirvana. 티니는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 아니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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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감사하죠. 뭐, 스냅백에서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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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거야? 아니 카라티에 스냅백을 쓰면 묘하게 이 아, 그 지금은 그 조금 아울렛 아울렛에 아, 지금은 좀 애매할 수 있죠. 머리도 오늘 멋지게 또 정리하고 오셨는데 제가 나중에 티셔츠 입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오, 총총 너무 멋진데? 모자 쓰겠다. 오아시스 엄청 좋아합니다. 오. 뭐지? 모초킹 모자 고르는 솜씨. 아. 아니 아스날이 이겼구나 어제. 첼시가 어제. 첼시가 졌네요 이 대사로. 야 혼돈해요 진짜 4위 싸움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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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 앉으시죠. 예 방송 켜져 있어서 아 네 말씀하시면 들어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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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하다. 너무 떨려요. 어우 반응이 장난 아니네요. 와 신기하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클 배우분들이 아니 게스트분들은 벗으셔도 아 네. 네. 마스크를 얼클 배우들이 뭐 말끝을 왜 우려 말끝을 왜 우리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얼굴 배우분들 오셨는데 이런 무추한 곳에 정말 오고야 마셨군요. 와 아니 아닙니다. 대박. 김태우 PD님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얼클 시름솜씨 예, 이분들이 또 약간 매운맛이어가지고 네, 좀 심해요. 힘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짚고 꼬시는 분들이에요. 얘기해주세요. 거슬리는 채팅이 있다거나 말씀해주시면 바로 강퇴시킬 수 있고 아, 또, 예. 강퇴도 되는군요. 강퇴와 영구차단 뭐 이렇게 아. 다 접근금지를 다 할 수 있고 아, 감스트 닮았다고 하시는데 어? 평소에 살짝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 처음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웃겨. 이거 한번 쳐주시죠. 예 잠깐 오늘 얘기 들으니까 살짝 있는데 살짝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야하 이거 참 관자탑 댄스 쳐달라고 관자탑 댄스 뭐, 아시는 어 아시는 어이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네. 야 감자랄이시네. 아 지금 끝없이 나 김희성 배우니까 에 이거는 좀 갔어. 이거는 좀 네. 멀리 갔다. 이 새끼 감염됐어. 아, 오늘 셔츠 입어서 그런가 오빠? 그러니까 아 지적인 감스트 네. 감사합니다. 김희성 배우 변진섭 씨 닮았다 하신 분이 야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많이 있으신 천의 얼굴이시네. 변진섭인데 잘 또 다시. 아, 잠깐만.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아, 오, 바로 내려. 아, 저기 그 알쓸신점의 김여가 작가님도 있고. 완전 있다. 김여가 작가님. 오, 천의 얼굴이에요. 아, 예. 제가 안경을 평소에 쓰는 걸 벗어야. 아, 이거 셔츠 때문에 그런지. 예. 김여가 작가님이 많이 보이네요. 안경까지 딱 끼시니까. 예, 예, 예. 왜 이렇게? 오, 이거 어떻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오, 김여가 작가님. 아, 이종범님. 있어. 아 바람이 안 좋은 작가 아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럼 그럼요. 아, 진짜 웃겨. 야 이게 계속 와. 나오네. 천의 얼굴. 감사합니다. 작가님 작가님 아, 예. 선수 말고 작가님이 계세요. 어 혹시 페페 개구리짤도 혹시? 예. 제가 그게 닮았다는 말 정말 많이 아 그건 또 많이 들으셨고 페페 개구리를 예. 아 좀 더운데 이거 잘 아 너무 웃기다.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몇 명이 튀어나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웃기다. 자 가겠습니다. 아, 아이야 소방차 정원가 아이 그만 그만해요. 아니, 99년생 노셨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가겠습니다. 앞에 앞부분에 멘트 있으니까 그거 해주세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자,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초면 게스트가 와도 이분은 샌드백으로 이용당합니다. 타격감 좋은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맞아야만 사는 남자 넉살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또 씬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거든요. 또 힙합 쪽으로 돌아가면은 예. 예, 아주 매섭고 냉철한 사람으로 불리우지만. 예, 여기 또 오면은 또 따뜻하고 푸근한 그 어떤 뭔가 정감 가는 얼굴로 예, 많은 분들의 샌드백이 되고 있는 넉살이죠. 예. 아, 종이 호랑이. 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더니 갑자기 종이 호랑이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아, 오늘 월드 클래스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월클 배우분들. 맞습니다. 예. 예. 아, 넉살 씨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 예. 예.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땡플릭스 오리지널 K 드라마 최고의 화제작. 지금 우리 학교는 일명 지우학을 통해. 궁대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눈도장을 딱 찍은 두 사람입니다. 찰진 발음으로 K욕을 알린 바로 그 18좌 배우 이은샘 씨 그리고 큰 덩치로 귀여움을 뿜뿜하며 효산고의 최애캐가 된 배우 임재혁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는 항상 이제 그 분량을 드리는데 우리 재혁 씨가 또 이제 타이밍이 예. 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니, 재형님 일부러. 일부러? 그 형사님들이 이렇게 서류 보는 소리를 넣으시고 아~ 그렇게 넣으신 거예요, 이게. 메소드 연기구나. 맞습니다. 당신이 범인이지. 당신 마피아지 이거. 예, 예, 맞습니다. 아, 페이지가 이게 앞에 오프닝부터 전달이 되셔가지고. 아, 저 이건 줄 알았어요. 맨 그러니까. 첫 장, 예. 보통 출연자분들한테는 이 코너부터 그래. 드리는데 여기 또 오프닝이 함께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근데 사실 방송 시작도 전에 그 청취자분들이 재혁 씨를 엄청 때렸어요. 예, 예. 신나게 닮은 제가, 사람들이 예. 쏟아져 나왔어요. 아, 천의 얼굴이 천의 얼굴. 제가 타격감이 좋습니다. 예, 예. 감스트 김희성 정환관 김영하 작가 이종범 이종범 작가 뭐 진짜 지금 싹 다 때려 나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약간 그 잠깐 페이지를 못 찾으시니까 채팅창에 정신 차려 감스트라고. 예. 아니, 여기 좀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혹시 예. 좀 마음에 드는 닮은 꼴 있었나요? 김태호 PD도 있고요. 아, 저는 정엽 씨도 있고요. 아, 정엽님도 있네. 예. 저는 따지자면 예, 예. 이종범 선수. 아, 선수. 선수. 네, 이종범 선수. 작가를 작가. 얘기한 거예요. 아, 작가님. 예. 아. 주사 중 이종범 선수는 없으신 거 같은데. 아, 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네, 나 이종범 선수 전설은? 아. 바람의 아들. 네, 바람의 아들. 아, 해태 타이거즈. 저희는 고정 게스트 중에 이종범 웹툰 작가가 있으세요. 아~ 방송 많이 하시는. 그분이랑 좀 뿔테 안경 때문에 닮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예. 면도한 이종범. 예. 자, 오자마자 월클 배우님이 저희 베텐 청취자 그 채팅창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예. 예. 제가 제일 사과드리고 혹시 차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는 배우분들이 베텐에 오셨어요. 베텐은 이제 월클 배우들이 나온 라디오가 됐습니다. 예. 혹시 라디오를 다른 데 또 나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완전 처음. 진짜요? 처음이세요? 네. 야, 영광이네요. 진짜. 재혁 씨. 저도 완전 처음입니다. 와. 예. 은샘님, 재혁님. 첫 라디오 베텐으로 네. 기록됩니다. 아 근데 왜 첫 라디오를 여기를. 뭐? 아니 궁금해서. 네. 예. 어떠세요? 은샘님. 네. 어떤 게요? 여기 베텐 첫인상, 첫인상.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뭐 아까 처음에 보셨잖아요. 예. 아 너무 재밌어요. 예.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예. 너무 네, 설렙니다. 아 예. 되게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놀리는 게 일상인 곳이라. 아. 아. 예. 진짜 근데 너무 차별하죠. 여배우는 가만히 놔두고 곱게 남자 배우만 진짜 오자마자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사랑한 정원관님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참. 자 그렇고 자 아무튼 넉살 씨 지우학 보셨습니까? 전 사실 원작 만화만 보고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아껴두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전 땡플릭스 매니아이기 때문에 예, 예.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래요.
되게 실망 죄송해요. 제 앨범 준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예, 예. 꼭 한번 네, 딱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저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밴디 가만히 있어. 저는 정말 그 이유가 확실해요. 제가 동계올림픽에 가 있는데 지우학이 너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이 12편을 보겠다. 예, 그런 네. 상태입니다. 아, 동계올림픽이 지금 꽃들이 지고 있어요. 봄이 지나서 5월이죠? 네. 예. 아 근데 이거는 그 사실 방송한 사람들이 요약본을 보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아, 저는 요약본이라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고 12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좀비물 킹덤 이후에 제가 좀비물 엄청 좋아하단 말이에요. 케이좀비도. 그래서 또 지금 너무 기대되고 가만히 있을게 진짜 빨리 볼게요. 네. 저는 좀비물 완전 매니아여가지고. 다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좀비물은 빼놓지 않고 다 보고 만화까지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딱 지금. 아 근데 아니 그 지금만 안 보셨어.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게 요즘 세상에 이상한 게 아닌 게 아직도 안 보신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쵸. 지금 스포당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라인으로 갑니다 오늘은. 예, 지우학이 완전 터져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혹시 못 본 분들도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이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스포당할 일 없다. 그냥 죄송해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재영님을 딱 봤는데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희귀게 막 웃으시다가 나중에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 왜 모르는 거야? 라디오 다른 데 몇 개 있었는데 여기 왔더니 아 예, 참. 정말 추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는을 살짝 소개해드리면 효산고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좀비에 둘러싸인 고등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의 극한 상황을 겪으며 학교를 탈출하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이 이상은 스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못된 부잣집 여학생, 어릴 적 오래된 찐친 남녀 학생, 양궁하는 누나와 그 동생, 그리고 의리 있고 용기 있는 남학생, 냉철한 반장 여학생, 일진 패거리 등 다양한 K-고딩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두 분의 캐릭터가 지금 세계적으로 예,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은샘 씨는 욕쟁이 센케 고3 박미진 역할을 하셨는데 작품 속에서 나온 얼굴과 지금은 완전 딴판이에요. 이 사진으로 예. 봤을 때는 너무 무서운 예. 근데 사실 욕을 너무 찰지게 하셔가지고 예. 욕하시는 거 보셨... 아,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사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는 게 네. 한창 파괴했을 때 저 SNS에 네. 사실 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아~ 막 도서관에서 막 싸우는 신이랑 막 이런 거 네, 유명하신 분들한테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딴 분이 온 줄 알았어 진짜. 외국에서 미스 그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미스 땡발로 불리시고 예. 네. 대사가 이제 거의 다 욕이었는데 맞아요. 담배를 그리고 너무 리얼하게 피신다고 해가지고 오빠한테 배웠어요 담배. 야 좋다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에요. 과외 요청을 해서요. 네. 아니, 그 마지막에 담배를 피는데 네? 그게 예. 완전 애드립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오빠한테 끄는 방법과 다 알려주셨어요. 혹시 그럼 재영님은 담배를 예 피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기호품이니까. 사실 그리고 그 담배 연기는 사실 영화 같은 데서는 제일 중요한 연기거든요. 맞아, 왜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약간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담배 연기로 화제된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배워서 그러면 이거를 디테일을 맞습니다. 야 여기서 폭로 당했네요. 그러게요. Sorry. 담배 인직공사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아니 감스트랑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같이 가실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지금 감스트님으로 꽂혀가지고 네, 이게 오늘 그럼 감스트님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영님은 뚠뚠하고 웃기고 힘도 센 개그캐 고이 양대수 역할로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그 알쓸신잡 김영하 작가님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예 셔츠에 이제 꿀테 안경에 이게 네. 셔츠도 단추를 다 잠그고 오셔서 그러게요. 예. 근데 진짜 너무 다르다. 다 완전 다른 제가 그 짤로 봤던 거랑 모습이 너무 달라요.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작품 공개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반응을 지금 체감하고 계신지 좀. 제일 많이 체감하는 게 인스타 팔로워 수로 좀 인기를 많이 실감하는 것 같고 또 팬카페 이런
게 생기면서 좀 많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작품 공개 전후의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팔로워 수가? 땡스타가? 아, 원래는 한 8,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만. 그렇지, 그렇지. 완전 월클 추천이에요. 와, 그럼 뭐 사실 거기다가 그동안 편하게 좀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맞아. 편하게 못 올릴 수도 있겠어요. 네, 원래는 일상을 공유하는 별 스타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그러니까. 일하는 그렇죠. 요즘 홍보도 많이 올리고 120만 명이요. 이거는 오, 진짜 엄청나죠. 함부로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아, 당연하죠. 네. 큰일 나요. 이야, 120만. 재용님은 어떨 때 좀 차이를 크게 느끼세요? 아, 저는 가끔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알아보세요. 100명 중에 진짜 한두 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알아보셔가지고 아, 지하철 타세요? 네, 지하철 타죠. 오. 네, 버스 타고요. 지하철 타는데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오히려 감사해가지고 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말고 또 뭐 딴 거 필요하세요? 아, 먼저 선지시. 네, 네. 선지시로. 네. 너무 달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달라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관제탑 댄스 쳐달라고. 아니, 예. 계속 감수들. 아,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어, 아니, 근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지하철이랑 버스 타는 걸 뭐 즐기실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좀 맞아, 불편하실 수도 어. 있는데 아니요, 저는 예 전혀 전혀 괜찮아요. 예, 예. 평소에도 원래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시는 예, 스타일이죠? 그럼요. 예. 아. 예. 택시는 안 타고요. 어, 좋다. 예. 좋아. 예. 그렇습. 저거 쉽지 않아요. 소탈하네요 진짜.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은샘님이 네. 이제 워낙 찰진 K-옥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제작진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라고. 아, 네. 욕을. 아니, 공중파 라디오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이제 이거는 B 처리해야 되지만. 아, 그래요? 오. 예. 찰진 해서 연기였으니까 연기의 어, 일환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대사랑 같이 하면 되겠다. 대사가 뭐 있었지? 뭐, 땡땡 친해 땡땡. 그게 뭐야? 하리한테 땡땡 친해 땡땡 있잖아. 그게 뭐야? 본인은 빠져나가고 지금. 어? 아, 이렇게 소음이 좋아서 다 듣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본인은 빠져나오고 땡땡 치느라고. 예, 네, 그걸로, 예. 그걸로. 아, 졸라 치네, 씨발. 와, 아, 약간 열을 또 이 말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진짜 예. 드라마 나온 드라마에 나온 연기를 저희가 보내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고 땡튜브에는 올라가지만 또 본방에는 어차피 편집됩니다. 예. 자, 이거는 뭐 PD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은샘님은 지우학 공개전의 최고의 화제작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도 궁녀 역할로 또 활약을 하셨는데 네.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다들 못 알아보고 같은 사람인지 몰랐다. 네, 다들 예. 그 극 중에 이름이 영희였거든요, 사극에서. 예, 예. 어떤 영희가 흑화했다고 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야, 착한 역할이었다가. 네. 네. 근데 어떤 역할이 더 좀 이렇게 맞으세요? 좀 센케 역할과 저는 미진이가 훨씬 더 잘 맞고요. 어, 그래요? 네. 영희는 처음으로 그렇게 암전한 역을 해봤던 거여서 살짝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 약간 또 사극이기도 하고. 네. 예. 오히려 좀 활동적인 역할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미진이는 또 이제 감정을 그대로 아. 표현하면 되니까 편했는데 영희는 감정을 눌러야 돼서 미진이가 훨씬 편했죠. 촬영 시기가 뭐 겹치진 않았었나요? 네, 전혀 겹치지 않았고. 아, 그거 완전히 분리가 네.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몰입을. 아, 그렇구나. 영희가 환생해서 미진이가 된 거 아니냐? 맞아요. 야, 이게 참 환생하면 많이 달라지네. 여기가 현대 흑화한 거. 제2의 삶이. 공룡 많이 힘들었네. 지우학은 2020년에 촬영을 하셔가지고 네. 시간이 좀 지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효산고 학생들끼리는 완전히 거의 진짜 네. 진짜 학생들처럼 같이 친해진 거예요. 네, 정말 제일 친한 친구들이 돼가지고 예. 자주 만나요. 좋다. 결과도 너무 좋게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근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진짜 내가 찍은 작품이 세계적으로 통한다. 맞아. 이 느낌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쉽게 알 수 네. 없는 감정이기도 하고 외국의 반응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쵸?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구나. 예, 전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찍은 거지 뭐 잘 됐지 뭐 그냥 잘 된 작품이고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아, 겸손하신데 두 분 다 좀 느낌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저 여기 댓글에 올라 형도 월드 타잖아 옥자 찍었다고. 옥자 찍으신 분이 뭐 이렇게 자꾸 월드스타 월드스타 하시는데
그래요. 옥전 보셨죠? 예,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 슈퍼 예예예 예, 예, 슈퍼 그 우리 유전자 최초 작가님. 최초의 한류 영화. 예, 아, 연기 감독님. 연기 끝내줬어요 형. 예. 산에서 어우 대단했습니다. 산에서 구르시고 그런 거. 산에서 마지막 연기는 위험했어 그거. 사실 뭐 제이크 질렌헐이랑 연기를 해보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아, 제이크 질렌헐이라니요. 어, 그러니까. 진짜 그 헐리우드 틸다 스윈튼이랑.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뭐가 그런지 예? 참. 예, 아무튼 뭐가 그런지 참이에요. 아이고 진짜인 줄 아시겠습니다. 뭘 진짜? 자, 그러면 재영님은 94년생이시기 때문에 예. 이 멤버들 중에 가장 형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막내랑은 10살 차이. 예, 맞습니다. 예. 10살 차이. 뭐 배우들 간의 어떤 그 세대 차이를 혹시 느끼셨다면? 아, 그 잘 몰랐는데 예. 그 쉬는 시간에 이제 애들이 그 땡톡이라고 그 춤추면서 영상 찍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 틱땡. 아, 틱, 예, 틱땡. 예. 그래서 그걸 했는데 오빠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어? 찍더라고요. 어, 너무 섭섭하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섭섭하다. 대수 오빠, 대수 오빠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어, 미안하다 하고 나왔어. 여기서 차별받으면 좀 그런데. 예, 근데 전 재밌었습니다. 예. 아 보니까 왠지 진짜로 춤도 잘 추실 것만 같은 이미지라. 그러니까 사실 제일 오히려 통할 수도 있는데. 춤을 춰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예. 태어나서 너무 슬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슬프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래서 담아두셨던 건가요 혹시? 아 약간 박혀 있었는데 지금 빼내가지고 또 괜찮습니다. 아 회복하셨군요. 예 괜찮습니다. 다시 예. 뽑으셨군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남녀 배우들끼리 썸 없었냐라고. 아 근데 우린 진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너무 약간 진짜. 전후회라고 해야 하나? 전후회. 아, 맞습니다. 힘들게 찍으셨죠 진짜. 네. 진짜 힘들었어요. 촬영이 워낙 힘드니까 네. 그냥 진짜 전후회가 생겨서. 네 전후회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전혀 썸이고 뭐고 이런 걸 생각할. 전후회.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짧게 짧게 갔을 때 액션 씬이 장난 아니던데. 맞아요 거의 다 액션 씬. 매달려 막 창문 매달리는 거 기본이고 막. 맞습니다. 뛰 어디 뛰어다니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어느 정도 그 친해진 거예요? 저는 오빠랑 제일 친해요. 예, 네. 은샘이랑 진짜 친하고 네. 원래 촬영할 때는 은샘이가 말을 안 놨었어요 저한테. 어. 말 놓으라고 막 해도 예, 예. 아 오빠한테 어떻게 말 놔요 막 이러다가 촬영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빠 밥 먹었어?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 좋다. 그리고서 이제 예. 오빠 담배 하나 줘봐. 예. 앞담배 핀 사이. 어, 그렇죠, 연습장하게 그렇죠, 담배 그렇죠, 그렇죠. 담배 좀 줘봐. 그렇죠 그렇죠. 하도 찔러 물러드리고 이렇게. 오빠 식구 땡고. 식구 땡고. 전후끼리 진짜 진짜 그렇죠. 전후회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을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살 어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모르시면은 너무 또 뜬금없는 코너긴 한데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니에게 커피를 3, 2, 1. 먼저 이은샘 1999년생 어린 시절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되고 오디션 제의를 받았으며 2007년 KBS 드라마 그대의 풍경에서 아역배우로 데뷔. 벌써 데뷔 16년째 배우고요. 이후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꼬마 대통령으로 활약. 그러다 청소년기 잠시 연예활동을 접고 공부에 빠졌다가 2017년부터 다시 배우로 컴백. 복수노트, 배드파파, 블랙독, 오썸의 붉은 꽃동, 지금 우리 학교를 통해 다양한 배역을 연기 임지가 확확 바뀌며 캐릭터 흡수 능력이 탁월한 배우로 유명하고요.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에 능숙한 운동 능력자이며 그림 점수도 수준급인 다재다능한 재능꾼, 패션센스도 남달라서 SNS 데일리룩도 늘 화제입니다. 다음 임지혁 1994년생 중학교 때 가수의 꿈을 꿈에 밴드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엔 학생회장을 맡았던 인싸 중에 인싸. 2014년 대학 입시자저로 해병대 입대했고 공부 모종 연기 연습을 해서 2016년 한혜중에 수석 입학. 연기과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한 전설적인 존재였고요. 2020년 SBS 드라마 앨리스의 작은 역할로 데뷔한 후 지금 우리 학교는 오디션에 봐서 양대수 역의 캐스팅. 32kg 증량하며 지금 영동어 귀여운 캐릭터로 완성했고 지유학이 잘 풀리나 싶었는데 작년에만 오디션 50번 넘게 떨어지며 힘든 시기를 겪게 됐지만 올 초에 지유학이 공개되면서 방송계 연예계 입소문이 나고 있고 아내는 불후의 명곡 등 다양한 예능에서도 활약.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와. 시간은 58초. 와. 나 이제 알겠다 이거를. 대충. 와 대박. 아 요즘에 58초로 끊거든요 딱. 와 계속. 대박. 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예. 이거를 하면은 이제 커피가 가는 건가요? 어머니께. 아 어머니한테. 예, 못하면 불효자 되는 거예요. 예. 와. 그래서 못하면은 카톡이 오세요 어머니한테. 왜 오늘 안 오냐고. 아니 그냥 아쉽네. 아 아쉽다. 이거 라이브로 오시니까 아쉽네. 아, 예. 좀 더 해보지 뭐 이런. 와 대박이다. 진정한 효자 어머님께 커피를 드리고요. 예 예. 은샘 배우님은 아역 배우 출신이셔가지고 EBS 만들어 볼까요? 빵빵 요리 버스를 보고 자란 친구들한테는
지우학 때 욕하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 드라마가 분명 19금인데 네. 이게 학생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인증을 하면 네. 그 성인 인증을 하면은 되는데 이제 보통 가족들이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네. 이런 거를 또 뭐 학생들 있는 부모님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린이 프로 때부터 팬이에요 언니 이런 말할 때 살짝 미안했어요. 약간 뜨끔한 느낌. 네. 그 은샘이 이제 없어. 이제 예. 없어 얘들아. EBS에서 꼬마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시절. 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 앞에 서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 이거 너무 멀다. 알겠습니다. 어 그런 쌤 없어 댓글에 그런 쌤 없어라고 그런 쌤 없어 그런 쌤 없어 네. 꼬마들 미안해 위장 어린이 위장 어린이 어이가 무섭다 위장 어린이 언더커버 예. 언더커버 어린이 예 꼬마 대통령 시절과 글로벌 욕쟁이 시절인 지금. 예, 어떤 게 본인은 더 마음에 드시는지. 아, 저는 지금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체감하는 것 같고 예. 이때 꼬마 대통령 때는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예. 네, 지금은 다양하고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성인이 되셨지만 그 아역 시절의 얼굴이 사실 남아있어가지고 예. 약간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시고 예. 어, 은샘님이 데뷔 16년 차신데 재혁님은 2년 차네요. 2년 차. 후배죠, 후배. 어, 한참 선배인데. 아니, 후배도 아니고 한참 선배 아니에요. 까마득한 까마득한. 원래 꿈이 가수셨다고요? 예, 원래 꿈이 중학교 때까지는 가수. 오. 어울려. 근데 어울려요, 되게. 현실의 벽을 깨닫고 예. 꿈을 잠시 접었다가 배우로 틀었습니다. 예. 불후의 명곡 배우 편에서 최종 우승하시고. 아, 예, 예, 예. 아, 노래 잘하시는구나. 예. 아, 어, 노래를 잘하시는 걸 알고 지우학 때 그 노래 씬을 일부러 감독님이 넣으신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어, 노래를 잘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볼래?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예, 드라마에. 어,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연기도 하시지만 약간 뭐 욕심 또 한번 내볼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어, 활동 여러 가지 많이 하시니까 예, 다른 분들도. 그럼요. 근데 예, 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군요.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안 받아본 적도 없고. 예, 제안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정혁 플러스 윤상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야, 전설이다 그럼 이게. 예. 노래 그럼 음반 내시면 피처링 하시는 건가요? 어 이렇게 또 들어. 아 뭐 내신다면요. 아 정말요? 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아 자. 네가 프로듀싱 주실래? 선생님이 자꾸 에게게게? 에게게게? 지금 디제잉을 에게게게로 하셨어요. 에게게게게게게. 어 독특하다. 원래 휘끼휘끼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에게게게. 잠깐 소리가 라디오로 들으면 굉장히 에게게게 이게 뭐지? 제스처랑 동작이 안 보이니까. 제스처랑 모르면 이상한 소리가. 에게게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바나 새소리 같은 게 갑자기 나와요. 애기기기 랩을 하면 이거는 전설이 될 수 있죠. 아, 뭐 가능하죠. 뭐. 가능한가요?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 역시. 우리 역시예요. 네. 어, 근데 학생회장 출신이시고 예. 해병대 출신이시고 예. 그 어렵다는 한예종 수석 입학. 예. 수석이에요, 수석. 엘리트야, 엘리트. 저도 여기 시험 두 번이나 봐서 떨어졌습니다. 오, 여기 뭘로 오셨어요? 연출 연 예? 해병대 말고 아, 아, 설마 설마 아, 이게 무슨 한 예종이 아 저희 아 저희 학교에 해병대 수색대예요. 아 해병대 어, 수색대 예. 아, 그러면 제일 수색대. 힘들다는 해병대 수색대를 어, 수색대는 예 리스펙합니다. 아, 진짜 예. 아니 해병대를 왜 두 번이나 떨어지셨어요? 예? 몸무게가 너무 해병대 많이 해병대 장군님의 차를 몰고 싶었거든요. 아, 해병대 사령관님 차를 돌렸는데 권력력이 있어. 네. 권력력이 있어. 어, 한예종 그 연출, 영상 연출 쪽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아, 그걸 두 번이나 보셨구나. 제스까지 했었는데 아, 저는 이제 이쪽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재능이 없다라는 판정이고 와 수석 입학이시면 진짜 멋있다. 대학교에서는 진짜 전설적인 분이시겠네. 어, 전설적인 건 없고요 사실. 네. 그냥 제가 입학하기 전에 그 그때는 이제 얼굴책 그 예. SNS가 아, 예, 유행할 예, 예. 때인데 페이스땡. 예, 페이스땡 거기서 이제 제가 노래 부른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좀 인기 몰이가 돼서 오. 입학할 때는 이미 다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 예, 그 페이스땡 스타로 예, 이미 아. 그 누구야 1학년 누구야 임재혁 어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였고 다른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뭘 딴 게 별로 없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유명세가 대단하다는 말씀인데 예. 야, 이미 스타 들어갈 때 더군다나 그 연기과 학생들 사이의 스타가 된 거잖아요. 예. 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뭐 연기력 감사하게. 때문에 학교에서 전설이었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데. 예예. 예. 혹시 그 같은 기수라든가 같이 학창시절 보낸 저희 동기들은 배우... 지금 공연을 열심히 연극 공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예. 같이 학교 다녔던 선배님 이상희 이상희 선배 이상희님? 예. 바로 딱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예. 아 지금 검색하는 거예요 방송 중에? 예? 이상희 선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아니 저도 지금 같이 예 네. 아니 저기 거기 갯마을 차차차에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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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예 아 한예종 출신이시구나 저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예. 알고 있는 그때도 오. 이미 유명해져 아 아니, 근데 저기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세요? 저랑 3, 4살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배시고 예 저랑 예. 선배 갯마을 차차에서 PD 역할로 나오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들이 다 이렇게 흐물흐물 지나가는 느낌이지? 이상하네. 이상희 기수가 전설 기수라고. 예, 1공학번 한예종 예. 1공학번. 예. 제일 궁금한 건 32kg를 증량하셨다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이걸 다시 감량까지 하셨다는 거죠? 예 28kg를 또 빼가지고. 야. 예. 어떻게 32kg 증량이라는 건 사실 감량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저기 감량에 대한 어떤 뭐 팁이나 이런 거를 저기 배디에게 얘기해 주면 저도 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이어트 할 때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다이어트를 이게 넘어가면 이제 다이어트 권태기가 와서 진짜 그러네요. 제가 네. 지금 3개월이 넘었더니 3년째 하고 계속 계시죠 지금 예? 3년 동안 찌고 지금 3개월 빼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3개월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서 무조건 운동을 하고 다시 와서 잠이 들더라도 아침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또 밤에 또 일찍 잠들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규칙적인 생활이 되면서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저만의 팁이랄까. 예. 진짜 프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품 그러면... 작품의 시기에 맞춰서 옛날 로버트 드니로처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럼 재형님은 이 3개월 만에 28kg를 감량을 하신 예. 거예요? 예. 3개월 만에 어떻게 이게 되지? 그냥 했습니다. 왜냐면 예, 해야 되니까 건강에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성재형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시니까 바빠서. 저는 이제 일이 없었고 바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28kg를 빼셨다는데 예. 왜 아 3개월 동안 15kg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3개월 동안 15kg 예. 아 많이 빼셨네. 그렇죠.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거의 한 20-30kg를 쪘기 때문이었는데 두 배로 가네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시는 게 그림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예. 아 저요? 예. 이게 아니 이거를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아 그냥 심심해서 예. 패드를 샀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그려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옷소매 붉은 끝동 이 그림도 네. 와 직접 그렸어요. 이걸 와. 아, 원래 근데 약간 취미가 있으신 거죠? 그림 쪽으로. 네네. 좋아해가지고. 아. 잘 그리신다. 해바라기 그림도 이거는. 와. 윤쌤이가 저 그려준 것도 있어요. 그래요? 소묘. 네. 그걸 그려줬는데. 소묘로. 네, 되게 잘 그려서 인스타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은쌤님은 아, 네. 되게 운동 잘하시고. 되게 좋아해요. 예. 오.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그런 건데 뭐 여름에는 웨이크보드를 주로 타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고. 그럼 완전 막 최상급자에서 막 007 막 이런 사람들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네. 보드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좀 타는 것 같아요. 멋있다. 저는 그 작년 겨울 35 겨울에 처음 스키장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한번 스키 타다가 한 45번 정도 이상은 굴렀던 것 같아요. 예, 살아남은 게 다행이네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예. 그 공연만 하러 갔지 진짜 그 타러 가본 게 되게 처음이었는데 잘 타시는 분들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은샘님은 게임도 잘하세요? 배땡, 서든 어땡. 게임을 좋아해요. 서든 어땡은 좀 잘하는 것 같고 배그는 네. 나왔을 때 너무 재밌어서 한 노을 질 때 들어갔다가 해 뜨면 나왔거든요. 10시간 10시간 그런만 해요.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었던. 혹시 축구 게임은? 아 그거는
저는 다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축구 선수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런 재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음성 해설 음성 그렇습니다. 나오시는. 어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예. 형 저기 뭐야? 블리트였나? 그 개인기야? 개인기야? 뭐지 뭐 오렌지 전설 막 그거 뭐 있잖아. 검은 튤립 굴리트. 아니, 이게 무슨 개인기야? 튤립 굴리트 이거 멋있잖아요. 알겠고요. 네. 재형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저는 피파. 아 피파라고 말해도 되나요? 오늘 다 질러버리시네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 배그도 그냥 서드한테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게임을 좀 해야 돼서 예, 저희 사실 제일 중요한 마피아 게임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지는 대수연님. 자,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이거 옆바람 안 보이게 혼자 잘 보시고 그다음에 본 다음에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아, 네. 네. 아. 주말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우학을 하셨는데 오디션을 지우학이 공개 안 됐으니까 오디션 하셨군요. 예. 그치. 아, 공개 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예. 2년 때 아마 후반 작업 때문에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작업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잘하실 것 같은데 이 두 분. 오빠는 사회자를 주로 했었어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못할 수 있어요. 아, 게임은 근데 사회자가 또 관찰자가 또 아 그런가? 사회자 지우학 찍을 때도 하셨어요? 마피아 사회를 제가 네. 전문으로 해가지고 네. 어 그럼 오늘 사회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래도 그냥 같이 하시면 왜 온 사람한테 사회자로 아니 왜 잘할 것 같아서 왜? 아니 제가 항상 사회자만 가 포스가 느껴져요. 포스가 사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럼요. 같이 하는 게 되죠. 아니 같이 저도 같이 하면서 사회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날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행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게스트 모셔놓고 깍두기 하라고. 아니 왜냐면 깍두기 깍두기 귀한 분들 몇 시에서 아니 거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행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니 저 실제로 동네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깍두기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달리기도 느리고 이래가지고 아유 같이 아니 이 엄청난 힘을 숨기고 계신 게 느껴져요. 아니 잘하시고 힘순 찐다. 엄청 잘하시고 아 찐이 아니라 힘순 힘순캐 왜 힘순이라고 하세요? 아 이걸 다 받아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다 받아주시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1차 지목대의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대의 마피아를 잡게 되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가니까 잘 해보시고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발. 아 배우들이랑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지우와 예. 찍으시면서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 더운 나라 이 재영님이 사회자 역할도 잘하신다 그래서 예. 예, 오늘 여차하면 뭐 진행까지 그냥 잡아 먹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형님. 아니, 뭘 하기 싫어요? 왜 자꾸 사회를? 아 왜냐면 재영님의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그렇지. 좋습니다. 예, 자, 조금씩 확인하시고 잘 확인하셔. 이 숨겨야 됩니다. 자, 마피아한테는 단어가 하나 더 쓰여 있습니다. 자, 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인생 캐릭터. 야. 이거는 뭐 저도 영화를 또 좋아하고 성재 형도 연출 막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게 나오겠는데요? 예. 자, 좋습니다. 배우들의 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재형님이 지금 굉장히 꼬깃꼬깃 적고 계신데, 예, 예, 뭔가 촉이 누가 좀 마피아의 냄새가 좀 난다. 마피아신 것 같은데. 저요? 예. 오, 이유는 촉이 안 좋으시네. 눈빛이 마피아. 눈빛이 많이 안 좋아요. 눈빛이 더 저는 마피아. 저는 넉살이. 예, 저도 딱.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잘 빼갔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같은데 단 1초 만에 공에 돌리자마자 저라고. 눈 마주치자마자. 즉시 변경. 즉시 변경. 즉시. 눈 마주치면 네. 다 좀비야. 어이야. 은순이까지 바로 그냥 합류하셔가지고. 감염됐어. 나 예. 죽어야 돼요? 예. 저는 근데 배우들이 촉이 일치했다? 그거는 가능성 높다고 봐요. 아, 또 예. 바로 그 즉시 올라가시네요. 아니, 왜냐면 예, 이거는 있거든요. 저는 오늘 게스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스트 두 분 중 한 분이라고 봅니다. 전 시민입니다. 알겠고요. 저도 시민입니다. 예. 저도 진짜 시민입니다.
두 분 어떠세요? 서로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지. 아, 그동안 마피아 게임 해보셨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빠 마피아. 은세미 마피아 같은데? 마피아 한 명이 마피아 한 명인가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아니 진짜로? 눈이 약간 흔들리는데? 아니 진짜로? 어? 마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확실해?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재밌네. 와 칼을 치면 마피아예요. 칼을 그냥 많이 들으시네. 예. 그래요. 배신이 넘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좋다 좋다. 예. 아, 줏대가 없다고 하신 분이 그냥 다 찔러보셨어요. 예, 세 명을 다 의심하셨고 예, 은샘님은 넉살을 살짝 의심하셨던 것 같고 촉을. 예. 저도 완전 시민입니다. 예, 전 진짜 시민이에요. 오빠지? 나? 나 아니야. 너 오빠네!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 믿어야 돼. 나 진짜 방금 나는... 왜 그 호모 심슨이는 오빠! 아, 놀래가지고 놀래서 갑자기 저 집어가지 몰랐거든요. 너 왜 나를 지목해? 아니 나 시민이야. 아니 타이밍이 너무 웃기네. 나 설령한 시민이야. 나 농부야 농부. 나 농부 뭐야 농부? 어? 농부? 농부 잠깐만 단어. 농부? 일부의 제시어를 쓴다고? 농부. 농부는 뭐지? 시민이 헷갈려서 예. 시민이 헷갈려서 농부라고 하셨어요. 아니 잠깐 야 마스크 때문에 웃다가 숨을 못 쉬고 지금 그 비닐봉지 씌워서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농부? 아, 내가 나 농부 맞지 단어. 예. 농부 아니야. 아, 어, 아니래. 그러니까, 농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재혁 씨 넉살림 지금 넉살림 눈이 은샘 씨가 지금 재혁 씨 타이밍 완전 갑자기 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완전 임재혁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좀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빠 믿었어. 근데 오빠가 마피아였어. 그럼 백화점 상품 그 오빠가 나한테 줘. 아 그런 오케이, 알았어. 그런 딜은 못해요. 그런 딜은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런 딜 안 돼. 뭐 제가 아니면 네. 제가 여기 뭐 다 쏠게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아~ 예, 일단 넘어가시죠. 예. 예.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와, 근데 뭘 아 너무 웃겼어. 무서운 게 저번에 레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네. 아, 내 라디오 DJ 볼게. 형 나 진짜 아니야. 마피아였어. 나 마피아 나 라디오에서 하차할게. 와. 마피아였어. 와. 그리고 요새 DJ 안 하고 있던데 진짜 그 정도로 걸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거는 게 안 돼 원래. 아, 네, 걸면 안 된다. 아, 맞네 걸면 안 되네. 그렇지 그렇지. 나 진짜 아니야. 뻥치지 마. 완전 오빠야 지금. 자자자. 2부에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인재야. 그래요. 자 세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K욕설 연기와 K귀요미 연기로 캐릭터를 쌓으며 글로벌 배우가 된 지금 우리 학교는 신스틸러 두 분 배우 이은샘님 임재영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예능하고 랩하는 만능 K 단발 래퍼 넉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은샘 씨가 1부 끝날 때쯤 재혁 씨를 콱 잡아가지고 지금 예. 막 뒤흔들었는데 예, 예. 재혁 씨가 방어를 똑바로 못했어요. 심지어 예. 농부야라는 난 단어가 농부야. 농부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순박함. 뭐 이런 순수함을 예. 어필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배우들은 남다른 그 정신 세계를 또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접하는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뜬금없는 단어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는 뭔가 좀 드물게 나온 단어를. 아 근데 오늘 저기 주제가 캐릭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농부가 혹시 진짜로 지지어는 아닌가? 농부를 연기했던 뭐 누구 뭐 이러면서. 저를 몰아가시네요. 저 아닙니다. 나 진짜 아니야. 그럼 너무 예 은샘 씨가 지금 재혁 씨를 강하게 의심하고 계신데 근데 그건 있어요. 강하게 누군가가 몰릴 때 억울하지만 방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예. 딱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망치지 마. 되게 빨리 마피아 능이 정말 정말 숨통 튀어지면 바로 글로 가요. 예. 정말 예. 자 그럼 일단 그 주제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인생 캐릭터. 지난주에 저희가 그 모델분들과 인기 많은 이유를 토크했는데 예. 오늘은 배우분들과 도전해보고 싶은 영화나 인생 캐릭터. 아이, 예. 근데 이제 저번보다 나아요. 그래요? 예. 본인의 예. 매력 어필을 두 모델분들과 지금 얘기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예. 뭐, 아, 저는 인기가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길래 진짜 다들 봉기하고 난리 났습니다. 일단 은샘님이 먼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캐릭터.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예, 예. 운동선수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오. 액션이 정말 많은. 액션이 많은? 네. 오. 좀 센. 뭐 유단자신가요? 무술, 왜냐면 무술도 좀 해야 이게. 아 그건 아닌데
그냥 뭐 복싱이나 주짓수 이런 것도 배워보고 막 그런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또 지우학 하면서 액션을 해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액션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대로. 혹시 축구도 잘하시나요? 아니요, 축구는 못해요. 그래요? 그 룰을 잘 몰라가지고. 오로지 그냥 뭐 게임은 총 쏘는 거, 예. 스포츠는 사람 때리는 거. 이쪽, 네. 이쪽으로 스트레스 풀리는 거. 오케이. 진짜 액션. 네, 진짜 액션. 진짜 액션. 아, 저희 뭐 골 때리는 애들이라고 또 거기 이제 액션 배우들이 함께하는 아~ 팀이 있거든요. 액션이스타라고. 예. 혹시 뭐 쉬실 때 한 볼 차고 싶으시면. 근데 이 정도 운동하시면 축구 금방 배우. 그럼요. 너무 예. 배워보고 싶어요 축구. 그러니까요. 이게 몸에 되게 좋아요 밸런스에. 예. 자. 스포츠 그 액션. 액션. 예. 뭐 액션이면 진짜 헐리우드 쪽에서 함께 하고 그러면 예. 그건 완전히 그게 다르잖아요. CG를 써가지고 액션과 막 버무려지면 진짜 아 그렇죠. 엄청난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예. 액션. 딱히 단어가 없네요. 은샘님은 복싱, 주짓수, 스포츠. 아 복싱이 있었구나. 주짓수. 주짓수는 좀 어렵고. 복싱, 주짓수. 우리 메인 우리 PD가 주짓수를 또 좋아하는데. 아~ 예. 어, 복싱, 주짓수는 조금. 뭐 그럴싸하죠. 복싱 정도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마피아인데 지시어가 복싱이다 그럼 아 저는 로키 이런 얘기하면서 로키? 바로 들통날 수가 로키 어? 어? 복싱 얘기 나왔다가 로키 한 건데 이거 어? 로키? 아 이거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난 로키 내가 왜 적지? 아 로키 아니에요. 예. 혹시 기존 영화에 탐났던 배역 액션 영화든 뭐든 이렇게 아, 좋다. 너 봤던 영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봤던 작품들 중에 좀 이거 해보고 싶었다 은샘님. 아 저요? 예. 어 해보고 싶었던 거 보면서 해보고 싶었던 거. 뭐 액션이니까 뭐 헐리우드여도 괜찮아. 방해. 아, 뼈딱으로 그냥 괜찮은데. 그 최근에 땡플릭스에 나왔던 네. 한소희님께서 하신 마이네임. 아, 마이네임. 아~ 완전 딱 제가 하고 싶은 느낌의 드라마예요. 와, 아, 그쵸. 요즘은 진짜. 예. 그치. 그것도 아직. 여배우들 액션 탑재가. 예. 내용은 알아요, 저도. 예, 정말 무례하네요. 어, 보셨나요, 마이네임? 아니요. 일어나시죠 형님. 저랑 같이 일어나서 나가시죠. 예. 마렘 예. 마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형님은 한번 네. 도전해보고 싶은 영화 인생 캐릭터. 아 저는 그 황정민 선배님 전두현 선배님 나오시는 그 너는 내 운명 같지. 야. 어? 멜로. 네 그 순박한 그 어떤 어. 농부 거기도 농부네요. 어? 야 이건 농부는 거의 나이 진짜 아니다. 제가 원래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빨렸어.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예예. 예. 그래서 그 그런. 아하. 정말 절절한 멜로. 아~ 예, 그, 슬프고. 예, 눈물 그, 쏙 빼는. 눈물 쏙 빼는 그 순박한 청년의 아~ 그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시어가 농부죠? 농부 아닙니다. 봐봐. 농부 아닙니다 하잖아. 농부 아닙니다. 마피아지. 아니야. 아 이게 빌드업 하려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은샘님이 딱 잡으니까 막 하면서 농부가 나온 거예요. 계획 세워놨는데 신호를 짜놨는데 갑자기 딱 하면서. 몰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빌드업 하다가 예, 예. 시민이랑 농부가 섞였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니,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아 너 농부! 아 농부 나 농부 너는 내 운명 농부 이거였는데 지금 당신이 아, 아니야. 좀 쎄한데 그래요. 아무튼 뭐 좀 봐야죠. 그래도 저는 복싱 주짓수도 이게 그 병렬 배치 특유의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예시들을 눌러놓고 예. 거기 하나 밀어넣기. 네. 아, 근데 배디가 궁금해요. 왜냐면 배디 또 연출가의 꿈을 또 보고 있었던. 아, 예. 일단 넉살 씨. 저부터요? 예. 어, 저는 저는 영화를 그냥 아,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라 사실 그 연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다크 나이트 그 조커. 아. 왜냐면 저희 친구들끼리 그 술 한잔 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연기를 하면 막 맞추는 거예요. 누군지 아~ 영화 맞추기 막 이런 걸 하는데 다 그때 애들 막 조커 막 연기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조커 조커 그 되게 재밌게 봤었고 예. 8마일 이런 거 어때요? 에미넴 역할 언제까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래퍼라서 8마일 아, 채팅창에 와서 읽은 건데요? 아 여기 1차원적이세요 채팅창. 채팅창 왜 이렇게 1차원이에요? 아 너무 좋죠. 예, 예. 뭐 에미넴 8마일도 좋고 한데 아, 그런 거보다 그냥 조커가 전 보고서 되게 그 큰 영감을 받았어요. 아.
뭐 그 감독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그 거기서 조커의 연기가 되게 큰 예, 영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조커. 조커 자체도 지시어로 나올 만하죠. 조커 정도. 아니 왜냐면 너무 저기 티가 나잖아요. 주제가 영화 캐릭터인데 거기에 조커를 한다는 거는 잘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사실. 단어랑 이렇게 딱히 나오지.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 얘기를 아무도 집중을 전혀 안 하시네요. 아니 저 다 들었어요. 조커가 내용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단어만 골라내고 있어요. 네. 아니 내용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내용을 안 듣는다고 당당히 그냥 얘기하시네요. 아니 어차피 마피아면 사실 내용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어낸 얘기일 테니까. 아니지 왜 또 그렇게 예. 생각을. 조커. 예, 조커. 다크나이트의 조커. 혹시 조카 뭐 이런 거를 슬쩍 흘리는 발음으로 하는 거 그런 건 안 쳐져 드립니다. 또 채팅창 보고 그대로 또 벗겨다가 아이 채팅창에 지금 조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도 생각지 않았던 부분인데 알려주셔가지고 채팅창 1차원이에요. 마지막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아 저는 사실 제가 무슨 배우로서 그 카메라 앞에 선다 이런 건 상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영화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이미 영화 두 작품을 했고 근데 뭐 혹시 어떤 거를 스포츠캐스터 역할로 예, 국가대표 2 또 영화 형 유도캐스터로 그래서 이미 그 작품이 두 개나 필모가 있고요. 그 밤에 그 나물로 나갔다고 하셨는 건데 뭘 그 밤에 그 나물이야. 그래서 원래 캐스터로 해설하시니까 가서 예. 그걸 연기하는 것도 달라요. 옥자는 왜 빼시냐고. 와 형 거기서 제가, 진짜 멋졌어요. 제가 땡플릭스 예. 선배죠. 예. 끝내줬다고 정말. 옥자 연기만큼은 네. 카리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 영화 캐릭터는 저는 이제 그 타임 그 시간 타임 슬림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시간 여행 타임. 예 타임이 나오지 않지 뭐 시계도 아니고 시계. 예. 시계. 예. 시간 여행 시간 여행 타임 머신 예 타임 머신 예. 타임 아 지금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예. 백 투 더 퓨처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백 투 더 퓨처. 걸작은 오래 남는 겁니다. 아 클래식이죠.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시간 여행을 하는 어떤 여행자의 느낌. 정말이지 뭔가 애매한 걸 고르셨군요. 백 투 더 퓨처라니. 아니 제가 백 투 더 퓨처를 인생 영화고 100번 이상 본 영화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 투 더 퓨처의 그 자동차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본인이? 자동차 연기를 해. 왜냐면은 탈 것. 한강의 괴물 그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 뭐 옥자 이런 걸 좋아해. 예, 예. 연기하실 때는 시간 여행. 아니 저는 백 투 더 퓨처 약간 뭐 나비효과도 보면은 나비효과 시간을 넘나들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 자체는 평범하고 사건 자체가 이제 좀 꼬여 있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다. 예. 아, 그 참 애매한 영화를. 근데 네. 뭐 백서피처 뭐 좋아하신다니까. 시계. 타임머신을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제가 돌려서 얘기하다가 왜냐면 타임머신이 나오면 의심할까봐 그래서 막 그 시간 뭐 이렇게 꼬인 건데 예 그게 이제 다 의심을 받고 있네요 지금 일단 농부급이에요 농부급 뭘 농부급이야 농부급은 아니지 농부는 바보예요 지금 바보 농부보다 심한 겁니다 농부보다 심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의심해요 거의 타임머신이 좀 예 맞습니다 아니 타임머신, 타임머신 지금 피해 가려다가 이상한 걸 자꾸 적으시니까 그냥 말해버린 거잖아요 예. 어제 뭘 갑자기 배열하고 계세요? 그렇게 뭔가 단어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단어를 제시어를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삥 돌아가셨다. 그래서 결국 말하셨다. 그래서 그 지시어가 시계다. 야, 그거면 진짜 소름인데. 와. 시계를 말하려고 타임머신. 아, 시계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려고. 시계입니다, 시계. 농부급. 죄송하지만 그 분량을 좀 길게 뽑아야 돼서 예 농부가 근데 아니 그 궁금해 왜 농부는 왜 외치신 거야 그러니까 난 농부야 이러셨잖아 선량한 시민이다 예. 나 시티즌이다 하다가 선량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게 농부가 싹 떠올라가지고 근데 나 농부야 농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그런 식으로 뭐, 말이 막 튀니까 알잖아 말이 막 튀어서 어렵다. 나 선량한 시민이야. 농부야.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원래 말하실 때도 약간 생각지 이렇게. 못한 단어들이 툭툭 네.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시민하면 오빠 농부가 생각났던 거죠. 예 맞습니다. 시민 이퀄 농부로. 예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선량해 보이잖아요. 근데 농부가 가장 선량해 보이나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뭐 예. 농부 어부가 악하게 나온 캐릭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살벌한 캐릭터들이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도시가 아니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고향이 어디시니? 저는 충북 청주입니다. 어. 예. 충북 청주. 청주. 예. 고향은 왜 모르셨어요? 아, 여기 나오길래 혹시 이제 뭐 그런 농사를 아, 지은 경험이 있으신가? 아, 예. 혹시라도. 청주는 또 아. 도시네요, 그죠? 뭐 은퇴하신 뒤에 귀농하실 생각도 있고요. 귀농 생각? 따반하죠. 따반하죠. 귀농 생각 예 나중에 한 70 넘으면 뭐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40, 30년 남았기 때문에 아 따반하죠. 따반해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느낌상 아. 예 일단 소거법으로 은샘님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넉살 아니면 전 진짜 아닙니다. 넉살님이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70 넘으면 귀천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귀농이 아니라 귀천. 그렇죠. 보통 아, 귀농은 40, 50대나 아, 이렇게 좀 인생 네. 인생 이망을 살러 가든 70대 귀농은 네, 네. 귀천이죠. 그쵸. 위로 다시. 네. 아 귀천. 어 무섭네. 무서운 예. 분들이야. 진짜. 아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게스트 분들도 마피아를 다 잘하시는 분들 만나요 요새는. 어디에다가 껴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그 베리가 그런 걸 잘해요.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임머신 같은 걸로 우리의 그 시선을 돌리고 타임머신이 누가 봐도 그 대놓고 나와버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타임머신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 투더피처. 아 다섯 글자는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백투더피처 세 글자 이하로 백투더피처 은세님은 어려서 안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 무슨 영화인지도 아,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 영화라 예 네, 아예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옛날 EBS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 EBS에서 그렇죠. 더 그러니까 EBS 더 옛날 영화 같네요. 예 네. 아무튼 어 아 오늘 어려운데요. 안 모르겠어요. 시계? 시계? 농구밖에 없는가? 농구는 진짜 농구면 충분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아 근데 사실 여기서 아니야 아직 얘기 안 하신 걸 수도 있어. 넉살님이 맞네. 어 아니 그러면 넉살은 쫄보라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진짜로 걸리면은 진짜. 사실 제 그건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사실 저 제 못하는 점이지만 바들바들 떨다가 이상한 말 계속 해요. 정말요? 와라 어쩌고저쩌고하다가 그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나 나비... 오빠 아니면 저요? 어 저는 너무 시민인데 저는 재형님 봅니다. 합리적으로 진짜. 농부밖에 없어. 나비는 누가 얘기했어요? 나비? 예. 성재형. 나비? 제가 나비 언제? 나비 효과. 아 나비 효과. 예. 아,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언제 얘기하셨지? 영화 나비 효과. 제가 무더운 판이에요. 아 저는 아닙니다. 나비 효과. 예, 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예. 아 나비 효과. 은세미 같은데. 난 왜? 어? 왜? 네가 나 의심했잖아. 그치 형님이 보니까 아예 주대가 없어요. 주대가 없어요. 계속 보는 사람마다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은세님 가르치면서 네, 이 사람이에요 이러고 약간 은세님은 지금 잡기에 너무 어거지를 잡으셨어요. 오빠 확실해요. 나 진짜 아니야. 후회한다고? 설령한 시민 죽이는 거야 진짜 이거. 아 근데 이런 착한 캐릭터들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가지고 진짜 설령한 시민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마피아는 지금 웃고 있어요 속으로. 왜 근데 안 웃어? 넉살이 웃고 있네. 야 지금 얼굴 웃고 있어. 나 아야 너 웃지.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슬픈 표정 하고 있는데 제가. 너 설령 하시면 죽이고 싶다. 아하. 뻥스는 오빠잖아. 진짜. 아니 오빠. 데디. 데디도 좀 의심되는 면들이 있긴 있어요. 아 저는 너무 시민이에요. 예. 너무 시민. 예. 저는 너무나 시민. 완벽한 시민. 완벽 시민. 예. 저는 넉살 봅니다. 아, 저 진짜 아니에요. 네. 저 진짜 단호가. 제가 보기에 오늘 배우님들 중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재혁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쵸. 농부는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뜬금없는 단어가 이제 나온 것 같고. 근데 합리적 의심으로는 제 생각엔 농부가 목에 탁 걸리긴 해요. 아, 정말요. 왜냐면 너는 진짜. 내 운명도. 농부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빌드업하는 농부를 보자마자 생각을 아, 내한 명명 해야겠다. 거기서 농부니까 그러다가 아~ 이제 은세님이 딱 불렀는데 아 농부 나 농부 그냥 머릿속에 혼재돼 있던 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농부가 사실 의심스럽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빌드업할 때 쓰신 농부 이거는 또 지시어를 펴자마자 그 생각을 한 거야. 너는 내 운명 농부 <농부를. 웃음> 여기 있는 걸 읽은 거야? 보다 아 너무 진짜 도망치지 마. 은세 막 진짜 믿어줘야 돼. 그럼 믿어줘야 돼.
아니 근데 마피아 게임을 되게 잘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쨌든 시민이셔도 못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셔도 지금 이 정도 방어력과 이 이상한 이상한 단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예. 마피아도 뭐 그래요. 마피아 사회를 잘 봅니다. 마피아 아까 사회로 그냥 돌릴 거. 예. 사회로 드릴 거. 깍두기 시켜주시면. 아 근데 왠지 두 분 다 연기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은샘님도 사실. 복싱이나 이런 거 나올 법하거든요. 주짓수는 좀 힘들어도. 아, 넉살이네요. 이거는 넉살입니다. 왜지?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보기에 배우님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뭐가? 그 위화감이. 근데 아, 위화감이 없어요? 넉살이 재혁님 몰다가 아, 지금 맞습니다. 은근하게 은샘님으로 좀 꺾었어요. 괜히. 둘 다 약간 가능성을 다음 수를 본 거예요. 다음 수를. 아니죠. 저는 재혁님만 물고 늘어져도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마피아 지금 근데, 자백 중이에요. 왜냐면 은세님도 저 진짜로 자백을 적는다. 자백?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거죠. 갑자기. 아, 그러니까 지금 다음 수로 재혁님은 지금 내가 상황상 분명히 죽을 거고 그 다음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은세님한테 은근히 깔아놓은 거죠. 저 죽어. 저 죽어요? 다 살려주셔.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저 진짜 아, 저 살려주셔야 돼요. 오빠 첫 번째.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재영님이 근데 아닐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저 착한 모습에 제가 많이 속았거든요. 여러 게스트 분들에게. 진짜 아닙니다. 저는 그 레오님처럼 뭐 걸 게 없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레오님은 사탄이 사탄. 아, 사탄이.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우.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시한부 연기. 저 죽어요? 선생님. 저 얼마나 맞죠? 저 죽어요? 예. 말해주세요. 아. 아 일단 아... 그러면 소신 투표로 1차 지목을 아, 너무 어렵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디도 아닌 것 같아. 은세님이 왠지 약간 의심되는데. 전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재형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넉살님이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넉살님이야. 넉살님이야. 아, 근데 왠지 넉살 너 시민이에요. 아, 그러니까 백상 안 받고 왠지 넉살님은 티가 나실 것 같아. 아, 전 티 엄청나요. 김치 나오고 계시잖아. 그래? 헤드셋 한쪽 올리셨잖아, 지금. 그러네. 그래. 열받으셨네. 그래. 이제 땀 나시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세요? 백퍼야. 진짜. 왠지. 어우, 더워. 왠지 또 백퍼야. 가야돼. 아니. 오빠 안 덥지? 나 안 더워. 난 아직도 안 더워. 저 진짜 신기해. 아, 이거 무슨. 아니, 재혁님이 설득하는 이 느낌이 이게 연기인지 리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리얼입니다. 그리고 약간 진짜. 그 절박함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나도 약간 나를 절박한, 죽이려고 하는데 예. 살려줘 나 진짜 아니야. 저 사람 헤드폰 봐. 저 사람 헤드폰 쭉 뺐잖아.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마피아야. 그러니까, 너무 영화 대사야. 아, 진짜로. 아 이거 연기면 진짜 소름인데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일단 가야죠. 일단 소신 투표로 가겠습니다. 소신 투표. 1차 지목 하나 둘 셋! 넉살! 재형님. 넉살님. 어? 2대2 됐어요. 저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이에요. 어? 뭐요? 갑자기 재형 왜 그러는데? 저 봐. 당신이지. 아니야. 재형님은 정신을 못 차리죠, 일단. 오빠예요, 오빠예요. 제 투표 갈까요, 바로? 가야죠. 예. 자, 하나, 둘, 셋! 재형님. 넉살. 와. 어허. 어? 진짜 그거 다 들어간다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다 제일요. 이 생존 연기. 넉살님이 단어 얘기한 게 없잖아. 저 아니야, 진짜 큰일납니다. 최고의 래퍼신데. 분명 어디 라인에다가 어디 라인에다가 단어 하나 못 끼워놓으실 것 같아? 무조건이야 진짜. 아니 은세마 정해야 돼. 많이 하셨어. 아니야. 재영님 왜 이렇게 너무 잘 그렇게 절박한 연기 진짜 죽는 것 같아. 이 오빠가 맞는 것 같아. 시한부 연기. 야. 아니야? 진짜. 그럼 나 진짜 오빠 믿고 한다. 믿고해. 와 애절하다. 이렇게 되면 믿고해. 은수님 진짜 아니라면 배디인데. 거봐 이쪽으로도 꺾어봐 오빠. 저는 아니죠 뭐. 아니, 왜 아니에요? 내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오빠가 나한테 단순하고 기다기가 좀 아무래도 제가 마피아를 못해요. 아무래도 진짜요. 진짜 넉살님 좀비도 봐줄 애절함. 좀비도 봐준다 이 정도면 편 들어줘서 못 찍겠네.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살만한 이유가 있네. 가볼까요? 다시 가시죠. 네. 아 진짜로? 뭐 보고 한다고 아 아니 진짜 그쵸, 시민이에요. 아니시죠? 저 진짜 시민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안 싫어하니까 오빠 이 오빠예요.
이 정도면 야 좀비도 울겠다. 좀비도 울겠다. 제 경험상 지금은 넉살입니다. 아니 지금은 네. 제 생각에 재영님 먼저 가야 돼. 저요? 웬 줄 알아? 두 번째 지목이 남았을 때 오빠가 배성재님을 지목 안 할 거 아니까 오빠를 살려두는 거야. 어? 만약에 마피아시라면. 확실히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네. 조종하고 있네. 어, 무슨 가스라이팅을. 왜냐면 다 나를 지목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거는 마피아의 생각이에요.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있죠.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백상 받아야 돼. 백상 받아야 돼. 백상 받아야 돼. 왼쌤님 되게 팔랑기네 근데. 진짜? 장난 아닌데 진짜. 확실히 시민이에요. 왜? 거의 산들바람만 불어도 글로 넘어가는데요. 진짜 나 진짜 믿어? 믿어. 아, 근데 안 해신 것 같은데. 저 진짜 시민님. 여기에 이거에 넘어가면 내 생각엔 최고의 래퍼? 재영님 아니면 배디야. 아 그러니까 저도요. 아 이제 빨리 퇴근합시다. 아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아이야 왜 넘어가서 갑자기 은근님.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넉살. 재영님. 넉살님. 넉살 세 표. 농부한테 줘? 농부한테 줬어. 야 농부한테 줘. 농부한테. 와우. 아니 잡은 것 같아요. 자, 넉살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제 생각엔 배디를 노리세요. 진짜요? 재영님이 진짜 아니라면 배디입니다. 은세님 아니에요. 거봐. 뭘 거봐해 자꾸.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넉살이에요. 저의 정체는요. 배디님이셔. 제지어가 배디 아니야? 어 뭐야?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아, 지금 왜 울리지? 저의 정체는요. 시민입니다. 어? 이거 봐. 자. 들어와. 헛바지. 가자. 배디님이죠. 잘 생각하세요. 다 여기 시민 두 명이나 있고 마피아 한 명이잖아요. 누가 저를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지. 그래. 배디님이죠. 넉살 사과드리고요. 배디님이죠. 네. 근데 백상 아니, 잠깐만. 여기서는 이제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디는 제가 꽤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그냥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서 요즘 잘하는 꼴이 너무 싫어서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걸지도 모르는데. 아니 지난주에 또 못했잖아요. 그랬어요. 예. 치킨이야 또 먹자. 아, 아니 지금 보니까 아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그러면 잠깐. 은샘님이 엄청 팔랑기네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맞습니다. 본인이 설득해놓고 맞습니다. 아니 농부를 왜 살리는 거야? 농부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존심. 이제는 농부를 끝까지 살아남게 한다. 이 마피아 게임 망한 것. 배디다 배디 이번에. 배디님 진짜 배디님으로 네? 진짜 확실해. 어, 그렇지. 왜? 전 농부예요. 진짜 농부야. 그러니까 오빠 찐으로 농구잖아. 난 찐 농구야. 그러니까. 난 진짜 저 찐 농구야. 이게 뭐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배디님 와야죠. 배디. 치킨 아니, 농구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방금 무슨 연기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이상한 연기 이게 뭐야? 진짜로. 아니 완벽한 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거야? 아까 내 편 들어주시다가 이제 날 봐봐. 나 죽잖아? 너 바로 죽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아니 여기선 끝이에요 이제. 마피아 못 잡으면 마피아가 이겨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이야. 어 무조건이야. 너 아니지 마피아? 나 아니야. 너 마피아지? 와 얘 마피아네. 아니, 어 눈은 들려. 얘 눈은 들렸어요 방금 진짜. 아니 근데 많이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아니라고. 아 아닌 것 같긴 하다. 배디님 배디님. 마지막 선택은 배디님. 진짜 자존심입니다. 인생아 배디님 가자. 어, 마지막. 이게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네. 어이 재형님이 엄청 트롤이네. 그리고 엄청 팔랑기시고. 가야 돼, 가야 이게 트롤과 팔랑기의 조합이라 끔찍하네요. 혼종이. 이건 확실한 조합이라. 네.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그죠?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흔들리죠. 예,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진담 왜? 지혁이 나와. 가면 됩니다. 은세님 하신 거 어, 진짜 오케이. 진짜 진짜 하나. 은세님 이미 정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생각을 좀 하세요. 아니 가르치고 있어. 아예 자 마지막 선택 소신 투표 하나 둘 셋째. 맞아. 의리가 좋네. 와 이걸 넘어간다고? 농부면은 진짜 진짜 농부한테 우리가 진다고요? 농부면 배디는 진짜 각오하십시오. 광고도 농부를 살리고. 야 이거 와 은세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그치? 역 진짜 역대급 팔랑귀시네. 진짜 아니 2초에 한 번씩 바뀌는데. 아, 머리 아파.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배디 같아. 아 그래요? 네.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오늘 지금 우리 학교 눈의 월드스타 이은샘 배우 임재혁 배우님과 함께했는데요. 넉살 씨가 일단 먼저 죽었고요. 예. 시민이었고 사과드립니다. 아하. 그리고 역대급 트롤과 역대급 팔랑귀의 예. 동시 출연 때문에 정말 설득이 불가능한. 그렇죠. 예, 설득을 했는데 1초 뒤에 바꿔요.
그래가지고 은수님 같은 타입은 아예 처음 봤어요. 펴갔다가 네, 0.5초 만에 네. 아, 이러면서 헐헐헐 한 두세 명을 네. 사실상 다 무효표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그렇죠. 와 진짜 이런 그 트롤은 대화에도 많이 겪었는데 그렇죠. 재형님 사실 엄청난 트롤인지 마피아인지는 밝혀지겠지만 근데 배우분들 중에 이렇게 절박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지금 근데 은샘님은 저를 찍어놓고도 광고 나간 동안 마음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그랬어. 그랬지. 네. 맞아요. 가야 돼. 한 방에 가야 돼. 근데 치킨 못 먹고 싶어. 치킨. 이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꿀 순 없는데 네. 근데 은샘님 진짜 마음이라도 바꿀 생각 있으신? 아... 예. 오빠 나 봐봐. 임재혁 이 재혁 오빠한테 완전 이 오빠인 거 같아요. 그쵸? 야 너 진짜 이거 베디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래? 베디. 베디. 와 이게 지치는데? 마지막 멘트가 좀 후졌어요. 지쳐요. 마음만큼은 바꾸시기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의 정체는 한 대 때릴 생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 저는 나야? 나야? 너 잘못 봤나? 아예. 진짜. 에이 감어 그러지 마요. 지금 긴장상했죠. 긴장상했죠 이 멘트.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나야는 애기, 너무하네. 애기야 이거. 예. 마피아입니다. 이거 내가 화이팅! 내가 화이팅! 짜잔! 짜잔! 그래 시계랑 타임머신! 백투더퓨처가 나올 리가 없다고 내가 화이팅! 아,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 농부가 사네. 농부가 사네. 그럼 내가 아까 내가 가정했지? 그러니까 아 나 근데 아니, 절박함에서 진실을 봤어.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세레모니 할 정도로 경기력이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와 농부가 사네. 아니 근데 진실이가 뭐예요? 예? 시계요. 아 오? 오 나 소름 돋았어. 여러분 시계 제가 적었던 시계. 시계 제가 적었던 시계. 와 야 이 진짜 소름 돋아. 아 진짜 어 재영님 농구만 안 했어도 아니 그러게 너무 트롤을 오늘 했기 때문에 오빠 진짜 마피아 못한다. 그치.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거를 계획해서 트롤을 하는 척하면서 약간 끄집어 뭐 내는 진짜 잘했다. 아, 그럴만해. 그럴만해. 시계 맞췄죠. 정확히 맞췄어요. 시계를. 시계를 맞췄습니다. 시계를. 타임머신 하면서 시계를 엮었는데 아 근데 오늘 저도 좀 시계를. 잘못했어요. 왜냐면 시계는 너무 쉬운 거라서 저는 맞습니다. 막판에 시간 끌다가 아니 시계가 이제 한 4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아, 라고 했는데 괜히 영화 얘기하려다가 백투피처 때문에 투머치로 엮여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시계 타임머신 그래가지고 저도 소화를 잘 못했어요. 시계도 아니고 네, 시계도 저도, 아니고 저도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괜히 오늘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저희 죄송한데 이렇게 좋아할 너무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평점은 2점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너무 꼴 세레모니 저는 한 1.3 정도 드릴 수 있어요. 1.3 감사합니다. 은세님은 0.7 0.7 농부는 뭐예요 도대체? 농부는 저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식의 흐름이 네. 그래요. 예, 그냥 예. 나와버려. 선량한 사람 생각하다 아, 소리를 지르고 정말. 농부를 외친다? 뭔 농부지? 아 오늘 배우 월클 배우들이 오셔서 정말 연기력 기대했는데 정말 졸전 끝에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줏대 없는 분들은 야, 처음 봅니다. 아니, 아 근데 마피아 게임 할 때는 배우가 아니네요. 그냥 90년대생 예. 학생들을 보는 친구들로 느낌. 돌아갔어요. 예. 야 진짜 여기서 지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완전 그냥 잡은 거예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시계를 찔러 넣으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맞습니다. 우왕좌왕 하시더라고. 약간 오만 쇼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예. 아 진짜. 아, 난 전혀 이걸 지다니. 난 전혀 이건 질 게 아니었는데 진짜. 전혀 몰랐어. 난 시계 1도 의심 안 했어. 농부 쇼크. 농부 쇼크로. 예. 아 진짜. 그 축구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슈팅 30개 했는데 그렇죠. 상대 팀 슈팅 하나에 1대0으로 지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느낌입니다. 야. 예. 그걸 노렸습니다. 지금. 뭘 노려? 짜세가 진짜 열받았던 거 같아요. 짜세! 예! 짜세! 아우 진짜. 좀 열받긴 했어요. 아 이 꾸역승. 자 아무튼 오늘 이 누추한 베텐에 와주셔서 월클 배우님들과 게임을 해서 이 또 영광이고 첫 라디오 출연이라는 영광을 또 저희가 가져갔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좀.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예. 너무 너무 재밌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게 그래 보여요. 저희 죄송한데 은세님은 진짜 그래 보여요. 예. 점점이 진짜 너무 낮아. 재주기? 아야 얘 죽일까? 야야 재주기자. 아 이게 취미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아 진짜 놀다 가셨어요. 예. 아 진짜 세레머니 역대급 강렬한 세레머니. 진짜 웃겼어.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치킨 먹었지. 그러니까. 잘했어. 아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넉살 씨도 죽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뭐 예. 저는 뭐 흡족합니다. 재밌었어요. 예. 지금 우리 학교는 예, 진짜 일주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와. 너무 사과드립니다. 예. 정말 쟁여놨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예. 자 다음에 또 한번 꼭 모시고 싶고요. 예.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증나. 2002 월드컵이야. 야 진짜 자책골로 지금 거 이겼는데. 저희 사진 한번 찍어요. 저희도 찍어야 돼요. 아 정말요? 저희 먼저 찍고 그다음에 네. 사진 찍을게요. 네. 아 진짜 웃기다. 자책골로 이겼네. 히딩크 세레머니.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근데 정확히 맞추긴 했어. 맞아, 시계. 진짜. 와 처음에는 오 완전 잡혔다 했는데 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바로 한 1분 만에 아 넉살인 것 같은데요. 이상한 걸로 보이더라고.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저희 치킨 아, 이거 나중에 보내드리고요. 네, 이거는 그냥 사진용. 네. 건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배. 먹어도 돼요. 좋고. 아 건배 한 번, 먹는 거 한 번. 오빠는 더 뒤로 가세요. 어쨌든. 하나 둘 셋. 이제 먹는 느낌. 하나 둘 셋. 네, 진짜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카 한번. 어, 좋죠. 너무 좋죠. 너 핸드폰으로 보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그렇구나. 숨 한 번만 들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랍니다. 너무 아, 즐겨서 또 열받아. 막판에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관제탑. 어? 아 저의 기분 낸다 잡아가지고. 짜세! 기분 낸다. 기분 낸다. 미쳐나가셨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아, 너무 재밌다. 아, 웃겨, 꽉 채웠구나. 아, 나팔 너무 웃겼네. 아, 일단 마무리 시계였다니. 아, 시간이 없네. 시간이 넘어가야 될 시간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아, 차에 싫어했어. 서울 숲에서 시작해서 차에 싫어져? 거라. 네, 접는 자전거? 아니 내 의자를 접어갖고 그냥 그 떠면은. 아 그럼 들어가는구나. 갈게요. 안녕. 예, 예. 안녕하세요. 예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